뉴스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상대편의 호위무사를 자신의 편에 자객으로 들여왔다. 아니다. 너무나 위험한 임무를 들여왔다.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전 비서관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두고 나오는 평가입니다. 이렇듯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중립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의 영입은 자칫 선거에서 정책 대결보다는 다른 측면이 부각될 수 있어서 걱정이 된다. 바로 이런 평가인데요. 어쨌든 조응천 전 비서관이 현 정권의 여러 측면을 깊숙이 알 수밖에 없고 그런 인물이 다른 진영으로 왔다는 사실을 두고 하는 우려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 실제 어떻게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는 결국 우리 정치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는 결국 현재의 정치인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합집산이 우리 정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유권자들은 분명히 지켜볼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공로상 우리 아빠도 키워주시고 나도 길러주시고 우리 집에 큰 공을 세운 할아버지께 이 상을 드립니다. 올 설은 서로에게 상을 주는 설이었으면 합니다. 어떤 상도 부족한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어제 밤이죠. 밤늦게. 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에 위성을 쏘아올리겠다. 예? 위성이 아니죠, 근데 이게. 어쨌든 이런 통보를 했다고 해서 지금 뭐, 뉴스도 뭐, 일면으로 보도하고 있고 그런데 말이에요. 네, 이게 그 탑뉴스가 되고 있죠. 예. 북한은 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통보를 했는데요. 그러나 예. 그 국제사회 이 로켓 발사, 즉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고 이제 보고 있죠. 오는 8일에서 그 25일 사이에 쏘아 올리겠다. 시간은 그 오전 7시에서 그 정오 사이인데요. 어제 이제 우다웨이 그 중국 한반도 문제 특별대표가 급거 평양으로 날아간 것. 네, 어제 오후부터 이제 긴급 뉴스로 뜨지 않았습니까? 예. 왜 날아갔을까? 뭐 나름대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풀이가 예. 나왔지만 결국은 바로 이 문제 때문인 것으로 이제 그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북한의 그 로켓 발사를 말리기 위해서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북한이 중국말 듣겠어요? 아마도 듣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 관측이 이제 많은데 이 중국으로서는 그 만약 북한이 그 로켓을 발사하면은 그 유엔 대북 제재 논의에서 그 중국의 입지가 없어진다 이러면서 뭐 설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그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북한이 중국말을 들을지는 미지수인데 과거의 그 패턴을 보자면 이 강행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아이오와 커커스 얘기를 한번 해봐야죠. 미국 대선, 이거 아이오와 커커스가 이제 치러졌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1등을 하긴 했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인 모양이에요. 그렇죠. 정말 그 간발의 차이였죠. 클린턴 전 장관과 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그 대의원표 차이 0.29%포인트 49.86대 49.57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네. 단 5표 차이였다고 하죠. 사실상 이제 무승부인 셈인데 정말 그 면도날 같은 그 간발의 차이로 클린턴 전 장관 일단 승리를 거머쥐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상 그 샌더스의 그 승리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그 정치 분석가들 클린턴 전 장관이 패배할 수 있음을 그리고 샌더스가 승리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결과였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예. 이 샌더스 어제 그 이 같은 그 선거 결과를 접하고 1%의 그 억만장자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을 위한 정치혁명이 시작됐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선언을 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자,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2위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3위하고도 아주 근소한 차이니까 이게 맞습니다. 거의 3위나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든 뭐 민주나 공화 가리지 않고 그 아웃사이더들의 그 돌풍이 거세게 분 이 아이오와 코카스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신에 테즈 크루즈 상원 의원이 그 27.7%를 얻어서 이제 1위를 차지했죠. 이 크루즈 의원은 그 근본주의 성향의 그 기독교 복음주의
그리고 그 티파티 등의 그 열렬한 그 지지와 이제 집중적인 유세로 승리를 이제 얻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1위와 그 3.4%포인트 차이를 보인 트럼프는 이 막말 기행으로 인한 그 언론의 집중 조명에 그 거품이 빠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죠. 반면, 이 트럼프와 그 1.2% 차이로 그 3위를 한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 이 공화당 그 주류 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경선 레이스에서는 이 극단적인 크루즈와 그 트럼프의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 상당히 좀 크다. 이래서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 정치에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걸 보고서 좀 굉장히 놀랐어요. 네. 굉장히 안정적인 정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참 독특해요. 공화당에서는 네. 지금,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공화당 우리의 후보를 과연 누구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주주 맞아요. 쪽에서 아주 그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그러죠? 예. 자, 정의학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죠? 네. 4일이 오늘이 바로 3일이군요. 내일입니다. 내일. 예, 예.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예. 밝혔는데, 말하자면 그 중에서 핵심은 이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즉, 원샷법을 이제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 선거구 획정은 그 설 연휴 직후에 그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왜냐하면 오는 12일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4.13 총선 일정 자체가 늦춰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를 내놨다고 하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결국은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 작성도 이게 굉장히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선거 획정 안 되면 이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11일, 12일 정도에는 선거구가 획정돼야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 작성을 제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이 총선 일정 자체를 법정 이제 그 준비 기간을 고려한다면 이걸 늦출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까지 이제 직면할 수 있다. 이런 경고인 셈이죠. 이미 초법적인 사태는 벌어졌고요. 한번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네. 마음대로 하는데 자기네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어제는 또 중국 군용기 두 대가 우리 방공 식별 구역을 침범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예요? 네, 이 문제가 또 앞으로 주요 그 한중일 간에 네. 또 한중일 미 간에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오전에는 그 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운이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하는 건데 그 운세할 때 그 운자죠. 아, 운세할 때. 네, 막 그 윈. 사주 뭐 이런 맞습니다. 거. 맞습니다. 아, 예. 윈 9 정보 수집기가 오후에는 윈 8 조기 경보기가 각각 그 이어도와 대마도 남쪽을 지나서 이 동해와 동중국해 사이 그 다오이다오 일본명으로는 그 승가쿠 열도라고 하죠. 그렇죠. 이 사이를 이제 왕복 비행을 했습니다. 중국의 군용기가 그 대한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리 군은 그 즉각 방공식별구역 그 통보 사실을 방공식별구역 침범 사실을 이제 그 무선 통보로 경고하고 비상 경계에 그 들어갔다고 하죠. 그러나 그 중국 국방부 대변인실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그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미지 말라 사실을 존중하기를 희망한다. 이러면서 그 한국과 일본의 그 방공식별구역 침입 사실을 이제 그 부인했는데요. 이 중국과 한국, 일본의 그 방공식별구역이 그 겹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기 서로 독자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제 그게 겹치는 지적이 많은 거죠. 이 중국의 그 군용기의 그 첫 통해 침입은 이 동중국해에서 미국과 일본 대 중국의 패권 다툼이 이제 그 동해로까지 확장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툭 건드린 거예요. 네, 한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새누리당이 공직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다시 말해서 공천관리위를 금주 중에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 바로 이한구 의원이 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였었는데요. 친박계가 밀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한구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하더라도 이제 위원 인선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박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분이죠.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이한구 의원이 저기 그 공천 공직자 후보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되는 거죠? 공천관리위 위원장이요. 뭐 저도 그렇게 언론 내에서 보았습니다. 아마 금년간에 그 부분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완 저 이 지금 이한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자기의 칼라라든지 이런 게 뚜렷하지 않습니까? 소신도 뚜렷하고. 그래서 그동안 전략 공천은 없다. 예? 뭐 이런 김무성 대표의 얘기에 반기를 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한구 원내대표 당시에 제가 이제 정무위 간사를 했었는데요. 예, 예. 이제 언론이나 또 많은 분들이 이한구 의원 캐릭터가 너무 강하다. 별명이 뭐 미스터 쓴소리입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뭐 저는 이한구 대표가 소신이 강하지만은 그것이 아주 근거 없이 무리하게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은 아니죠. 예. 오히려 제가 좋은 에피소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지금 특히 TK 지역에 진박이다, 뭐 저 간별사다 뭐 이런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이 당시에 이한구 대표가 아마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직접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냐면은 그렇게 진박이다 뭐 간별사다 하는 그런 마케팅이 아주 참 곤란하다. 그런 사람들은 친박도 아니고 오히려 용박이다.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다. 예. 아주 쓴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를 보더라도 이한구 대표의 그런 그 아주 소신을 알 수가 있죠. 저는 공천관리위원장에 이한구 대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당은 당규를 충실히 따르고 그 기조 위에서 아주 공정하게 그 경선을 관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뭐 제가 요즘 계속 지우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위원은 이제 언뜻 그 현역 의원들이 들어가냐 마냐 이거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과거에 사실 아시다시피 공천 심사위원회 시절 때 지금은 이제 공천 관리위원회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공천 심사위원회 시절 때 뭐 계파별로 현역 의원들이 많이 들어갔었죠. 예.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공천 학살이다 뭐 이런 이제 아주 그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났었고 오히려 끝에는 그 공천 심사위원이 되었던 현역 의원들이 예. 선거에서 낙선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불행하게 끝난 경우가 많았죠. 예. 그래서 그런 과거의 공천 그 역사를 보더라도 이번에 공천 관리니까 예. 저 같은 의견은 외부의 명망가들이나 그런 또는 불출마한 의원들 뭐 이런 분들 쉽게 말해서 선수가 아닌 사람들 관리만 할 수 있는 예. 심판이 될 수 있는 사람들만으로 공천 관리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지역구에 계시군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럼 부산에 계실 텐데 그죠? 예. 그 저 최경환 의원이 부산 지역 의원들하고 만찬 열었대는데 여기 참석하셨어요? 마침 그날은 제가 서울에 있었습니다. 아, 서울에 있었고 부산에 있었으면 불렀을까요? 아니 뭐 국회의원들이 예? 저기 밥 먹는 거는 다 반사입니다. 저희가 최경환 대표뿐만 아니라 예? 다른 아주 뭐 친박이라고 하는 분들하고도 3355 최근에도 저녁을 먹고 또 당내 현안에 대해서 아주 그 서로 간에 그 흉중을 털고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정영환 대표가 부산에 와서 일부 의원들하고 저녁을 먹었다라는 것을 그 확대 과잉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50여 명과 밥 먹은 것도 뭐 그것도 그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 그게 이제 언론에서 또는 관전자 입장에서 보는 것과, 예. 실제 이제 참석, 그날 제가 참석했죠. 예. 참석한 거하고, 너무 제가 느낌이 다르다는데 놀랐습니다. 뭐냐면은, 그 당시에 오신 분들의 아마 제가 볼 때
반 이상은 초선 의원님들이었고 또 그분들의 정치적인 색깔이 그 뚜렷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사실 뭐 50명이 올 건지 10명이 올 건지 모르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저도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 또 모여서 서로 대화한 것도 아니 이제 이번 총선에 나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이다. 예. 총선에 나가니까 우리가 잘해서 압승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하는 제일 중요한 그 예. 키다. 이런 데 대해서 뭐 서로 덕담하는 그런 수준이었죠. 그렇군요. 아니요. 그냥 그,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밥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밥을 누구랑 먹느냐. 이게 밥을 누구랑 먹느냐. 이게 잘못 먹으면 또 문제가 커지고 막 이러는 게 우리나라여가지고 이 밥 먹는 거 굉장히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쭤보는 그래도 정치를 거예요. 하면서 또 같은 당인데 예. 뭐 계파가 좀 다르다 할 건데 라고 해서 밥을 안 먹는 거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네. 그런 경우 그런 당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요. 예, 알겠습니다. 저 그리고 우리 박민식 의원께서는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검찰 선배가 더불어민주당 갔어요.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있다.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를 못하고 검찰 때 같이 근무한 인연도 없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금 임기가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우선 인간적인 도리라는 문제에서 차원에서 우리 한국 국민들의 정서에 맞을까? 예. 아무리 본인이 거기서 좀 좋지 않게 나왔다 손 치더라도 정말 뭐 며칠 되지도 않아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방 당에 박근혜 정부를 계속 흠집내고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상대방 당에 그것도 인재 영입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간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아직 상식이나 기본적인 그 인간적인 도리 이런 차원에서 우선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 두 번째로는 그분이 당시에 무슨 그 아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건의 뭐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저는 그 온당치 못한 처사고 또 오해를 또 다른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 예컨대 뭐 그분이 그 당시 있었던 그런 그 위치 공직기강 비서관입니까? 예. 그리고 당시에 그 어떤 상황이 뭐 무슨 이상한 문건 유출 뭐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자기가 또 다 하지 못한 무슨 이 정권의 무슨 무슨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다른 뭐 모르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런 걸 뭐 폭로하는 그런 어떤 용도로 활용하려고 데려간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공직기관 비서관이라는 자리 자체는 굉장히 많은 거를 알 수 있는 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굉장히 막 혼란스럽다는 분들이 많아요. 예. 이 여당에 계셨던 분들이 야당으로 가고 그래서 제가 어제 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비대위 과거예요. 새누리당 비대위는 지금 현재 정치권의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한다. 제가 이상동 교수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상동 교수 국민의당 같죠. 김종인 씨는 저 더불어민주당 지금 위원장 아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아주 인큐베이터 역할을 톡톡히 하셨어요, 새누리당이? 예? 아니 저도 그 대선 국면에서 이상돈 교수님하고 같이 정치 박근혜 후보 정치 쇄신 특위 위원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 당에 계속 남아서 또 박근혜 정부의 탄생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 성공을 위해서도 좀 더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예. 여러 가지 아쉽기도 하고 예.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치의 좀 성숙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꼭 그 적대적인 세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컨대 미국을 예를 들면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체제가 있으면은 자기의 어떤 소신이나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총선이나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서 예. 이것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아하. 좋게 말하면은 뭐 아주 역동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당 정치의 성숙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예. 국민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일부에서는 직업으로서의 정치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결국은 구직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좀 씁쓸하지만. 예,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요. 지금 사실 국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이거 국회 지금 원샷법 그렇고 북한인권법 그렇고 선거법 예, 선거구 획정 문제 그렇고요. 자,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유, 정말 뭐 내일 모레면 이제 우리 설날이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는 뭐 모든 게 다 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예. 그런 아마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난 29일 본회의를 개최했잖아요. 그리고 그 본회의 때 원샷법하고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23일입니까? 서로 양당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거를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 비대위원장 들어오면서 1호 작품으로 파기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종걸 원내대표를 핫바지로 만든 셈이죠.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제 사과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수긍할 마다 예. 이해가 될 만한 거죠. 예. 그래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의 합의대로 빨리빨리 서로 그 약속을 이행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선거법 이것도 지금 이제 왜 선거 연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로 그렇게 저도 생각 안 하세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정말 네. 재외 국민 이거 등록 있지 않습니까? 선거 명 예. 선거인 명부 작성하는 거 예. 이거 좀 있으면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의화 의장이 이제 마지막 카드로 이제 12일입니까? 그때는 반드시 직권 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때가 지나면은 지금 말씀하신 재외 국민 그 선거 명부를 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 진짜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제는 뭐 원래 합의대로 빨리 이행을 하고 또 선거에도 이미 늦었지만은 그래도 대재앙만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저는 뭐 충분히 잘 그래도 마지막에는 잘 예.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선거구 획정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비례대표 몇 석 뭐 예를 들면 저 지역구 몇 석 이게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서도 잡음 생기고 이렇게 시간 끌다 보면 이거 언제 이게 다 끝나겠어요? 저는 아주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예.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미 선거구 획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그 상황 시뮬레이션을 한 자료가 저는 예. 있다고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뭐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세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변화가 필요하기 전에 변하라.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공룡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 최고 경영자였던 잭 웰치의 말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을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시킨 잭 웰치의 원동력은 의외로 스포츠였습니다. 대학 때부터 아무리 바빠도 꼭 운동을 하며 생각을 정리했다는데요. 오랫동안 책상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과 휴식의 공존, 대한민국 직장인의 꿈입니다. YTN 라디오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은 뉴플러스 비즈스카이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종서입니다. 제 노래 가사처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알찬 정보 등 그리고 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주말 뉴스 앤 뮤직까지
이렇게 24시간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마 그 YTN 라디오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94.5MHz죠? YTN 뉴스 FM. 여러분도 YTN 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록앤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유 출발 새 아침. 신유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군.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공로상 우리 아빠도 키워주시고 나도 길러주시고. 우리 집에 큰 공을 세운 할아버지께 이 상을 드립니다. 올 설은 서로에게 상을 주는 설이었으면 합니다. 어떤 상도 부족한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신일의 출발 새 아침.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야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쉽지 않다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의당은 공식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야권 통합 문제가 이제 더욱더 중요하게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분이죠. 무소속 박지원 의원과 함께 야권의 앞날과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상황 이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추우시죠? 목포에서 전화 받습니다. 아, 목포에 계시군요. 네네. 박 의원님 추우시죠, 지금? 뭐, 그렇게 추운 건 모르겠습니다. 원래 바깥에 나가면 춥다고 그러던데. 시베리아 아직... 같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요? 네, 아직 밖에 나가진 못해서. 네. 자, 제가 좀 여쭤볼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요,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요. 야권 통합 뭐 이런 부분은 일단 떠나가지고 이종걸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의 위원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이게 의결권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지금 그런 상황. 그리고 예를 들면 이종걸 원내대표가 다 이게 합의해 놓은 건데 김종인 위원장이 결국은 그 원샷법 같은 경우요. 합의를 파기하고 뭐 이런 상황.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과거 관례로 보면은 예. 비대위원장 예. 최소한 비대위원을 차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더군다나 박 의원님도 원내대표 지내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저도 비대위원장을 두 번 지냈는데요. 예. 이번에 당헌당규 개정에 예.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이나 혹은 비대위원을 겸직하지 않게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시켰고 이종걸 대표는 그것을 몰랐든지 묵인했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당에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로서는 나무 당 얘기를 하기는 그러하지만은 아, 통합을 한다는 입장에서부터 받는, 중요한 의미죠. 사실은. 예, 원내대표가 받는 비대위가 과연 정상적인 비대위일까 하는 의구심은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합의가 파기돼도 괜찮은 겁니까? 글쎄요. 원내대표 간의 여야 합의는 지켜져야겠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파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 청와대나 새누리당에서 원샷법만 경제법만 통과를 시키고 가장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 법안을 예. 유보를 시키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결과가 나왔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예. 정부 여당은 늘 야당과 협상하면서 실리를 택해야 되고 예. 야당에게는 명분을 줘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이 야당의 고집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 라고 야당에게 뒤집어 씌우던 정부 여당이 예. 과연 왜 선거법 선거구 획정 문제는 지금 현재 예. 선거운동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지 예. 저는 그것도 같이 패키지로 통과시켜줬으면
몰아내지 않았을까. 아, 그렇게 하고 그 자기들이 할 일은 하지 않고 야당 얘기만 모두 뒤집어 씌워버린다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정치가 풀려나가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쭤볼 게 많아서 박지원 의원께서는 뭐 원내대표 지내셔서 제가 이종걸 원내대표의 문제 여쭤봤고 또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는 김대중 정부의 시절에 저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또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조웅천 전 청와대 이 공직기관 비서관의 더불어민주당의 입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에 계셨다는 분으로 입장에서. 뭐 또 대통령 비서관이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 정당을 선택한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종천 비서관이 과연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이 현직으로 계시는데 예예. 다른 당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편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 이해하세요? 예. 네. 근데 일부에서는 좀 한텀 쉬었다가 하면 더 좋았을 뻔 했다라는 얘기가. 물론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의 청와대 비서관이나 장차관은 어떤 언론이나 인터뷰나 심지어는 책 발간 같은 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는 보면은 비서관들도 책도 발간하고 언론에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인터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것이 좋았는지 이것이 좋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예.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동양의 미덕을 존중하기 때문에 조금 성급한 점은 있었지만은 종천 비서관도 어떠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지 않을까. 그래서 이해는 할 수 있다. 이 네, 말씀이시군요.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민의당이 이제 창당을 했습니다. 야당 통합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천정배 의원, 김한길 의원 이 쓰리톱 체제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잘 굴러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잘 굴러가게 해야죠. 그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예, 되게 소통합,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네. 소통합, 중통합까지는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예.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통합하는 것을 국민들은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총선 전에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저는 총선 결과는 아주 어둡게 봅니다. 또 국민의당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상당히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이 세계 세력들이 함께하고 있고 그 대표자들이 공동대표를 만들어서 서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될 건데 예. 과연 보일지 안 보일지 그건 역시도 미지수이지만은 만약 보이지 않을 때는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코앞에 두고 예. 세 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야권 통합 로드맵은 어떤 겁니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 한솥밥 밥을 먹던 우리 야권은 뿌리가 같았잖아요. 같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통합을 해야만이 예. 총선 승리도 가능하고 예.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소통합, 중통합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 더불어와 예. 국민의당이 통합하는 것이 진정한 대통합이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 총선 전에는 양당이 너무 나갔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양당 지도부에서 전부 통합이나 연대는 없다라고 예. 부르짖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총선이 70여일 남았고 이제 창당을 했기 때문에 예. 하는 주장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예. 만약 국민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총선 필패의 전망이 선다고 하면은 저는 극적으로 통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과거에 보면은 삼당 예. 체제가 있었어요. 예. 그 삼당 체제라고 하는 것은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삼김이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은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3당 체제는 물론 새누리당은 영남이라는 지역 기반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만은 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어떤 지역 기반 없이 호남을 가지고 나눠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남의 분열로
야권이 패패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그 홍걸 씨 뭐 출마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 박지원 의원님 지역구에 나올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홍걸 씨 문제는 이미 정리된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호 여사님께서도 그러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예. 이제 좀 그 홍걸 씨도 성인으로서 음흠. 그분이 선택하고 결정한 문제는 그대로 존중되고 이해가 돼야 되지만은 예. 좀 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게 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회자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께서도 예. 지역구나 비례대표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상징성이 있었기 예. 때문에 영입을 하겠다라고 했고 예. 김홍걸 씨도 거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